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 확인을 해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고용지표 또한 그러했는데요. 센터장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조금 시장의 우려를 지금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월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일단 좀 시장에 좀 강한 안도감을 형성을 했고요. 사실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최소한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기보다는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향성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원 PC가 뭐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8% 이제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전월보다 이제 소폭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들. 결국 이런 그 월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만족스러운 둔화폭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그 4월 PCE 가격 지수만 가지고 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연준 내에 그 지금 매파적인 이런 어떤 그 인사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제 그 11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다시금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살려준 거는 사실이고요. 사실 물가와 더불어서 연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고용 시장이 지금 이제 둔화가 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그 고용 그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그 구인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2021년 2월 이후에 최소치인데 무슨 얘기냐면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되는 선제 조건이 역시 물가. 그다음에 이제 고용인데 이 두 가지의 지표들이 이제는 뭐 아직까지 연준의 기대치에 미치진 못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이제 그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bad news is good news란 말을 좀 많이 드리는데 네. 사실 이제 PMI 이번에 이제 그 5월 ISM 제조업 PMI가 48.7이에요. 그러니까 4월보다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는 고용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물가도 좀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사실 경기 둔화가 또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이건 시장에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쵸.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구실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그 부진한 지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연준의 결정에 아마 상당히 좀 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일단 지금 4월 PCE 발표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지금 연준 인사들은 발언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지금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경기 모멘텀의 둔화 시그널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뭐 속단하기 이릅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연주의 금리 인하 결정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장이 계속 냉각화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확인했던 고용까지도 차분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 둔화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냉각이 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현재 이 정도 속도가 혹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될 정도의 수준은 아닐까요? 사실 이제 이게 뭐 그 간밤에 뉴욕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이게 뭐 경기 지표의 둔화, 뭐 경기 둔화의 사이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어떤 금리 인하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속도가 너무 강해지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착륙과 연착륙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또 지표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은 좀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연준도 이런 그 지표의 어떤 둔화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은 반기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연준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을 걱정한 만큼의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주목해볼 국내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적용됐던 게 일단 5월의 수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계속. 사실 이제 이게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1.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가 더 무역수지 흑자 폭이 더 커졌죠. 사실 뭐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일평균 수출액이 26.4억 달러, 26억 4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20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출 사이클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네. 일반 기계라든가 2차전지를 제외한 11개 수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동안은 사실은 지금 대미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의 그 비중이 높았는데 대중국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수출 단가 또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물량은 4% 증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가와 물량, P와 Q가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수출의 어떤 증가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저께 이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사실 뭐 어제는 좀 장이 빠졌습니다. 그저께 우리 시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결국 이 수출 데이터에 좀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전월에 이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IT가 역시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수출의 어떤 그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낸드 단가 상승이 그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좀 전반적인 수출이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선박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두 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박의 수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고부가 선박의 그 어떤 호조가 좀 이런 그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조금 이제 부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보면 전반적으로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뭐 이제 기존의 어떤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새로운 시장에서의 어떤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수출의 어떤 이런 증가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은 수출 증가율이 한 3분기 정도가 고점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4분기는 이제 기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영향 때문에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가 폭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수출 모멘텀이 조금 둔화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를 비롯한 IT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둔화 국면에서는 이런 그 다른 쪽, 그러니까 반도체나 IT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그 좀 그 부진한 부분,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둔화된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수입 쪽에서 또 보면은 2분기에는 이제 에너지 중심의 이제 그 어떤 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도 이제 무역 그 수지 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무역 수지 규모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수출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 그 긍정적인 사이클에 있다. 그런데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는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런 흐름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잘 좀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달에 우리나라 기업들 참 잘 해줬습니다. 3분기 수출까지도 일단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거다 설명해 주셨는데 딱 5월만 놓고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반도체, 뭐 조선 쪽 좋았고 또 중소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화장품 쪽에 특히 수출 증가세가 가파랐죠. 3분기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딱 한 분야만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역시 지금은 반도체
반도체라든가 IT 어떤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그 이런 그 AI라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을 좀 등에 업고 있는 상황이고 못 받아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낸드라든가 이런 그 세부적인 품목들의 단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추세가 있기 어떤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3분기까지는 이런 그 IT 쪽에서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이제 이런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 조금 꺾였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속해서 증가는 하는데 네. 증가 폭이 둔화죠 결국은 이런 흐름이었을 때 아, 조금 다른 쪽,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 뭐 조선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또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얼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분기까지 이어질 수출 호조. 그 안에서 우리가 반도체 IT 업종 계속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 바로 대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슈퍼텍스가 컴퓨텍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 수장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뭐 AMD 그리고 인텔까지도 차세대 반도체 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가장 재밌게 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제 아마 그 장 끝나고 나서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네. 아 정말 지금 이 엔비디아의 힘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젠슨 황 그 CEO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를 둘러싼 HBM과 관련된 그 불확실성이 그쵸. 주가를 좀 짓누른 바가 있는데 역시 이제 그런 그 뭐 테스트에서 뭐 테스트에 통과 못한 일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 삼성전자가도 HBM에 납품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네. 사실 뭐 시간에 삼성전자가 4%가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거죠. 이번에 사실 이제 이 컴퓨텍스라는 게 사실 이전까지 그렇게까지 뭐 주목을 받았던 그런 그 이벤트가 아닌데 이번에 여기에 이제 뭐 젠슨 황 또 뭐 리사수 공통적인 그 분모가 다들 중국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네. 결국 이런 그 반도체를 비롯한 IT 분야에서의 어떤 시장의 어떤 주도력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GPU인 루빈을 깜짝 공개를 했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 그 신제품에는 HBM 칩이 좀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HBM 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성능도 업그레이드되고 수량도 늘어난다라는 부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지금 HBM 칩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정도거든요. 네. 결국 근데 지금 시장 점유율은 1, 2, 3이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전반적인 양의 증가세. 물론 이제 이게 뭐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경쟁이 벌어지더라도 그 경쟁 가운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뭐 어느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안 된다 네. 이런 논리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사실 그 4분기에 출시되는 뭐 이제 가속기 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주가는 지금 엔비디아와 AMD는 이런 그 이벤트 발표 이후에 주가는 엇갈리죠.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 주도력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AI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HBM의 수요 급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그만큼 양은 늘어날 거고 여기에 뭐 테슬라도 최근에 또 가세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사실 뭐 테슬라도 이제 또 그 AI 칩 같은 게 계속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결국 그 이 시장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당장 오늘 우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저는 어제 시간 외에 그런 흐름들이 오늘까지 완벽하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그동안 조금 이제 그 눌려 있었던 부분이 네. 조금은 이제 해소되는 그런 흐름. 더불어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한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또 관심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 안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혜가 당연히 기대가 되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에게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젠슨황 CEO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확인을 해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딱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저는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라는 의미는 뭐 그게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결국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리딩 업체로서의 그런 위상을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역시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명을 못 받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쪽에서의 어떤 조금 그 접근은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더 큰 건 SK하이닉스 쪽이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투자자들의 기호에 따른 선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체인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아래 소부장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 설명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만 안에서 있었던 이슈로 우리 국내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에게까지도 좋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큰 그림에서 6월 달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지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6월 한 달 동안 어떨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그 단기적인 쪽에 단기적인 어떤 수익 극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 어떤 연계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방향성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이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이런 어떤 그 매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2600 초반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그 지수대에서는 사실 매수의 가치수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다시 여기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외국인 중심의 어떤 이런 좀 수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2700을 넘어오고 이런 그 어떤 그 흐름, 상승의 흐름으로 다시 이제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급이 역시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금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고 또 이제 기업 실적은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둘러싼 환경은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은 뭐 이제 수급적인 논리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논리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테마가 부각이 되고 또 순환매가 계속 연출이 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어떤 그 우상향을 염두에 둔 방향성을 저는 계속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뭐 똑같은 얘기예요. 조정은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 뭐 이번에도 이제 2600, 뭐 30, 2600 이런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의 타이밍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매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역시 뭐 성장주라든가 또 이제 뭐 실적 호전주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속적인 대응 이 부분이 역시 6월장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다. 결국 또 한 줄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성장주 또 실적 호전주 를 봐야 된다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까지도 혹시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사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들을 말씀드렸죠. 이제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죠. 금리나 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뭐 좀 성장 어떤 성을 강한 성장성이 강한 이런 업종들의 어떤 흐름이 좀 돋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결국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상승할 때 물론 잘 따라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저점에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그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그 대응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빠지는데 어떻게 사냐. 근데 물론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뭐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그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업종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은 좀 매수의 관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6월에도 집중해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